안녕하세요.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. 2022년 이민년 2월달 우리 개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. 2022년 이민년에 우리 개띠 여러분들은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운이 들어서 문서운도 따라오시는 분들 있고 또 금전수를 내가 또 벌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새롭게 명예가 올라가시는 분들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이나 내가 뭐 하시는 일이 안정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이런 운도 같이 따라오고 또 내가 혼자 계신 분들은 인연을 만나서 결혼이라는 것도 할수 있는 이런 운이 다가와요. 내가 인연의 끈이 닿아서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이런 운도 들어오는데 우리 개띠 여러분들 이민년 운에서는 대체적으로 다 운이 좋고 대박날 수 있는 운이고 또 내가 이룰 수 있는 운이 같이 들어오지만 운이 들을 때안 좋은 일도 같이 따라옵니다. 그래서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2월달 음력으로는 1월달 범달이에요. 그래서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2월달에 무엇을 서두르거나 아니면 일을 시작할 때 급하게 마음 먹고 움직이시거나 또 남의 말만 듣고 움직이고 내가 준비 없이 준비 과정 없이 움직였다가는 내가 낭패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띠 여러분들 2월달에 새롭게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문서를 잡거나 또 이렇게 무엇을 움직이시고 또 변화를 주거나 할 때는 잘좀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체적으로 운세는 높게 들어와요. 금전운도 벌고 갈수 있고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2월달 운뿐이 아니라 3월달까지 운이 이어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2월달에 너무 서둘러서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운세에서 조금 개띠라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생년월일에 따라 틀리게 또 운세에서 조금은 주춤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대박도 쳐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럴 때일수록 몸조심 건강관리 좀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29살 갑술생 분들, 29살 갑술생 분들이 27, 8, 요 성지운이 들면서 조금 힘들게 가신 분들이 많아요. 초년에 직장에서 부딪히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부딪히거나 이렇게 힘들게 자리 잡기가 좀 힘들게 가셨던 분들, 내 자리에 앉은 자리가 약간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어요. 올해는 29, 9수라 그래도 내가 힘들기보다는 이룰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래서 2월 달에 내 자리가 좀 편안해지고 사람들 속에서도 움직이면서도 내가 좀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도 갖고 또 2년에 운도 좀 넓힐 수가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. 그리고 또 취업이라든지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이런 운도 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문서의 운도 따라옵니다. 변화, 변동수 주실 때 크게 서두르지만 하시면은 내가 시작을 하는가 변동을 주거나 변화를 주거나 움직임수에서도 큰 막힘 없이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 다가옵니다.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인연이 있으신 분들, 괜히 인연 때문에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고 일찍 결혼하신 분들, 부부간에 괜히 다툼이 따라올 수 있으니까 이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41살 임술생 분들. 41살 임술생 분들이 일적으로도나 내가 하는 일 아니면 또 직장 생활이든가 또 사람들하고 움직이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2월달 운에는 굉장히 활성화 있게 움직이시겠어요. 사람으로서 귀인도 나타나고 또 주위 사람이 나를 또 이쁘게 보고 또 나를 이렇게 새로운 사람 인연의 운을 이렇게 끌어주는 역할도 할수 있는 운이에요.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커나갈 수 있고 사람이 규인이 찾아들어서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고 좀 안정감 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2월 한달 되겠습니다. 임술생 분들이 조금 조심하시고 가셔야 될게 너무 몸 건강관리 이것 좀 하셔야 되겠어요. 몸을 너무 등하시한다든가 내 젊음만 믿고 내가 좀 몸을 혹사한다든지 아니면은 피로가 겹쳤는데도 좀 쉬어주셔야 되는데 쉬는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움직이시는 거 이런 거 조금 피해주세요. 내 몸으로 누적되면은 내가 몸수에 조금 힘들게 가기 때문에 이런 것좀잘 컨트롤 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건강 잘 체크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53살 경술생 분들. 53살 경술생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민년에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개띠 중에서도 우리 53살 개띠 분들이 뭐 그전에 내가 운이 들었어도 벌었던 게 나가는 형국이고 또 지키지 못한 금전이 있다면 2022년 이민년에는 내가 금전을 벌면서 이 금전을 쥐고 갈수 있고 또 편하게 이 금전이 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이런 운이 나가오기 때문에 내가
노력하시는 분들, 내가 준비를 잘해서 모든 일을 준비해서 움직이시는 분들, 아니면 새롭게 변화, 변동을 주시는 분들, 또 문서를 자꾸 놓고 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도 운에서는 나한테 손해가 오기보다는 굉장히 활력소 있게 움직이고 긍정이 될수 있는 운이 들어요. 또 내가 문서를 자꾸 가면은 이 하찮은 문서가 나중에 큰 문서가 될수 있는 이런 운도 같이 따라옵니다. 그래서 우리 53살 경술생 분들이 이 2월달 운에서도 내가 변동수, 움직임수, 변화 주면서 새롭게 문서를 자꾸 움직이면 그래서 나한테 큰 득템이 될수 있고, 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일하면서도 일이 커나갈 수가 있고, 인연의 운으로 인해서도 또 사람으로 인맥으로 인해서 내가 일이 진정성 있게 움직이고 커나갈 수 있고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. 하지만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따라옵니다. 귀인인 줄 알고 움직였다가 사람 때문에 마음 다칠 수 있고, 내가 금전수가 보일 것 같고 벌것 같아서 내가 투자를 했다가도 괜히 투자하고서 나중에 근심이 찾아올 수 있고, 괜히 금전수로 좀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이런 운도 같이 따라와요.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 준비를 잘 하시고 철저하게 따져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53살 경술생 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, 결혼하신 분들, 자녀 있으신 분들 조금 조심하시고, 또 혼자 계신 분들은 부모님들 좀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65살 무술생 분들, 65살 무술생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활력 있게 움직이시는 운이 있어요. 직장 생활이나 내가 하시는 일또 하시면서도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 있고, 또 사람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던 거, 또 관제구설에 잡혀서 또 힘이 들었던 분들, 매어서 있던 분들, 이런 분들도 일이 해결된 데 소리 있고 또 안정성 있게 일이 잘 풀어집니다. 그래서 금전으로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, 또 내가 사람 속에 힘들었던 거, 또 아니면 관제로 힘들었던 거, 아니면 금전으로 힘들었던 것도 이제 2월달부터는 풀어져 나간다는 운세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65살 무술생 분들 2월달부터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. 또 자손으로 근심 있으셨던 분들 자손의 걱정이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습니다. 77살 병술생 분들, 77살 병술생 분들은 일곱성주가 들면서 몸조심이 나와요. 그래서 운에서는 금전수도 내가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, 문서의 변화, 답답했던 운에서도 변동 변화수, 움직임수가 보이지만 내 몸으로 조금 힘들게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길조심, 차조심도 하셔야 되고, 건강 체크 꼭 하셔야 되고, 우리 또 77살 병술생 분들이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툭 던져놓은 말로 이게 화살이 돼서 올 수가 있어요. 괜히 구설수가 있고, 사람 속에서 움직이면 괜히 뜻하지 않은 말 때문에 내가 심적으로 또 근심을 안고 갈수 있고, 사람 때문에 걱정을 하는 이런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 사람 조심, 그리고 또몸 조심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2월달 운에서도 상승하는 운이지만 2월달, 3월달에 받쳐주는 운세에서 높이 받쳐주는 운이기 때문에 내가 금전수 벌고 가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운이 들어와서 2월달에는 편안하시면서 이 운세가 계속 이어지는 역할을 하니까 열심히 움직여주세요. 감사합니다.